제 27대 별밤 DJ. 아, 와, 27대. 네, 김이나 DJ.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무슨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27대. 좋다. 이게 아마 60년대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역사적인 방송이에요. 역사로는 이제 DJ로서는 배철수 선배님께서 제일 최장수 DJ시고 프로그램으로서는 별밤이 별이 빛나는 밤에가 제일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네네.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 하긴 내가 1978년에 데뷔했는데 데뷔하자마자 별이 빛나는 밤에 나갔으니까 출연했으니까 그때는 김기덕 선배가 진행하셨어요 그때. 그랬구나. 김기덕. 야, 지금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소개만 지금 20분째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인사드리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연 상태면 지금 연배 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우리 선배님. 저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름입니다. 아, 사랑하기 좋은 날. 15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15년이 됐어요? 네, 선배님. 네. 그래서 KBS 쿨 FM에서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 이현우 씨와 같이 네.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 와, 아니. 한 5, 6년 된지 하셨죠, 아, 그럼 선배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15년이에요. 사랑하기 좋은 날이 벌써. 네. 다음은? 차태현 씨 보고 해야지. 네, 배철수의 네. 음악 캠프 디스크장. 배철수. 어떡해! 목소리야! 아, 왜 그래? 목소리야! 아까 진짜 목소리가 디스크 재킷 얼굴이잖아요. 음성만 딱 들어와도 배철수 씨의 그 아우라가 딱 들어오고 아. 32년째. 어쩜 이렇게 음폭이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선배님. 지금 저희가 보통 녹화를 낮부터 보통 하거든요. 근데 덕분에 항상 생방을 또 하시고 두 분 다 그러시니까 맞아요. 지금이 벌써 10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밤 10시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또. 제가 그래서 생방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아, 너무 네. 아, 그러네. 저희 청취 아, 아니 전혀요. 저희 제작진도 너무 이제 좋아하고 영광이죠. 이렇게 같이. 솔직히 3년짜리 이제 DJ인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 대놓고 오늘은 하지만 뭐 아 이거 죄송하긴 하지만 이나 씨가 제일 오래 할 텐데 방송은 앞으로 아니 그건 맞는 말이죠. 아니, 뭐, 그럼요. 나죠. 예. 근데 선배님 말씀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어떤 냉면 좋아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냉면집에서 맛있게 냉면을 먹고 예.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지금 냉면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걸 이제부터 먹을 거잖아. 그렇지, 우린 먹었는데.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죠. 김이나 씨를 보시는 느낌은. 맞아.